그냥 4살 지금까지 문제입니다. 얘는 책을 읽어드릴게요. 오늘 읽을 책은 나안 먹을래라는 책이에요. 뭘안 먹는 걸까? 하여튼 읽어보겠습니다. 아기 도깨비는 밥을 먹을 때마다 초장을 골랐어요. 또 밥이야? 나안 먹을래. 나 싫어. 나안 먹을 거야. 밥이 제일 맛있는 거야. 엄마 도깨비가 말했어요. 아니야, 밥 먹기 싫어. 아기 도깨비는 후다닥 달아버렸어요. 아기 토끼비는 맛있는 거를 찾아 보기로 했어요. 상가치가 고요나무 열매를 쪼아 먹고 있었어요. 냠냠 맛있다. 이것도 꼬꼬 저것도 꼬꼬 주렁주렁 곰 열매 냠냠 꿀꺽. 야 맛있겠다. 아기 토끼비는 낑낑거리면서 나무에 올라갔어요. 고운 열매 한 뭉큼 따먹었어요. 아이 떨어. 아이고 맛이 없어. 나안 먹을래. 이게 무슨 소리지? 아기 도깨비가 두리번거렸어요. 다람쥐가 나무 구멍에서 도토리를 먹고 있었어요. 냠냠 맛있다. 동글동글 도토리 사각사각 가서 냠냠 뜨거. 야 맛있겠다. 아기 도깨비가 나무 밑에 떨어진 도토리를 주워 먹었어. 아이고야, 도토리는 너무 딱딱했어요. 나 이거 안 먹을래. 충벙충벙 곰이 개울에서 곰이 물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여모님, 물고기 아직 숨었니? 아무리 빨리 숨어서 내 손이 빨랠걸. 나도 주세요. 그러다가 곰이 물고기를 던져주었어요. 바닥바닥. 물고기는 마구 몸부림을 쳤어요. 엄마야. 아기는 겁이 나서 달아났어요. 징검징검 속아 풀이 뜯어먹고 있었어요. 냠냠 맛있어. 파릇파릇 돌아난 풀. 여기서도 한풀 저기서도 한풀 냠냠 꿀꺽. 먹어볼래. 아기 도깨비가 풀을 뜯어 먹어봤어요. 왜 이게 뭐야? 아기 도깨비는 풀을 내뱉었어요. 아기 도깨비는 혀가 파랗게 되었어요. 왜? 대구대구 소똥구리가 쇠똥에 굴리고 있었어요. 똥을 굴리자 마구마구 굴리자 이리 동굴 저리 동굴 큰 똥은 내 것, 작은 똥은 아기 것. 저게 뭘까? 아기 도깨비가 몸이 동그랗게 떴어요. 조금만 먹어볼게. 아기 도깨비는 쇠똥구리에게 말했어요. 으악 맛이 이상해. 아기 도깨비가 울상이 되었어. 똥을 먹으면 맛이 이상해져. 으악. 똥을 먹어. 아기 도깨비가 집으로 돌아왔어. 엄마 도깨비가 저녁밥을 주었어. 이제 밥주전 안할 거예요. 아기 도깨비가 맛있게 밥을 먹었어. 냠냠 맛있다. 엄마가 해준 밥 꼭꼭 집어서 냠냠 꿀꺽. 오호 이런 것도 있네. 이거 볼까요? 새들은 뭘 먹고 사냐? 독수리는 매는 뱀이나 쥐 같은
작은 동물이 잡았고요. 뱀, 쥐, 뱀. 다음 주엔 무엇을 할 거야? 다람쥐나 쥐는 딱딱한 나무에 매일 부실을 갉아먹고 살아요. 다람쥐나 쥐는 앞니가 계속 자라나요. 쥐들은 나무를 쓸어서 못 쓰게 하는 까닭이 자꾸 자라나는 앞니 작게 하는 거예요. 곰은 무엇을 먹고 살까? 우리나라 반딧고는 이것저것 다 먹어요. 물고기를 잡아먹고 보호만한 풀뿌리도 캐먹는 곤충들도 잡아먹죠. 꿀을 좋아해서 꿀밭들도 열심히 모아 놓은 꿀을 훔쳐 먹기도 해요. 북극에 사는 흰 곰은 바다뽀송이나 여우나 물고기 따위 잡아먹고 살아요. 쇠똥고리는 곤충들 가운데 다른 곤충들이 먹는 것도 있고 풀을 먹는 것도 있어요. 또 쇠똥고리 저런 말이나 소일동을 먹고 사는 것도 있어요. 소일동을 먹고 사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똥은 영양분이 아주 적어 말이에요. 말이나 소 밥통이 4개나 있어서 영양분을 거의 다 빨아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쇠똥고리는 굉장히 많은 똥을 먹는답니다. 한 자리에서 12시간 동안 쉬지 않고 먹는 놈도 있다고 해요. 색동구리는 이런 곤충이에요. 색동구리가 먹으려고 묻어둔 똥은 썩어서 기름진 거름이 되니까요. 육식동물의 특징. 고기는 먹고 사는 동물들이 힘이 세고 이나 발톱이 날카로워요. 호랑이는 동물의 고기만 먹고 사는 육식 동물이에요. 육식 동물이에요. 호랑이는 다가가지요. 빈틈에 누리다가 담수개 먹 이를 움켜잡아요. 호랑이는 동물의 뼈도 자를 수 있을 만큼 날카로운 송곳니를 갖고 있어요. 이 송곳니로 먹이를 집어서 쉽지도 않고 삼켜버려요. 봉부의 고기는 나뭇가지보다 훨씬 소화가 잘 되기 때문에 그냥 삼켜둬서 끄떡없어요. 초식동물의 특징. 풀이나 나무지를 먹는 동물은 이와 귀가 튼튼하죠? 식물의 양분이 적어서 많이 먹어야 해요. 초식동물에는 위가 잘 발달되어 있어요. 식물 섬유질이 많아서 소화가 잘안 되기 때문이에요. 소나 양이나 사슴 같은 동물은 밥통으로 4개로 나누어 주세요. 그래서 육식동물이 덤벼들기 전에 재빨리 먹이를 먹어두었다가 안전한 곳에 되새김질을 하지요. 아무리 억센 풀도 4개의 방에 거했지만 완전히 소화됩니다. 이렇게 동물들은 저 나름대로 좋은 먹이를 찾아서 알맞은 방법으로 소화하면서 살지요. 그렇고 이거 곰. 난 곰이다. 대진, 난 다람쥐 귀엽지? 쥐어 귀엽다. 대진, 소, 쇠똥고리, 똥똥. 역시나 밥 투정하면 안 돼요. 밥 투정하면 이런 걸 먹을 수 있어요. 가치도 있네요. 가지. 많은 동물이 나오네요. 뱀 없나? 뱀 없어요?
제목 내기부터. 네, 오늘은 이모부모님과 대기요. 오늘은 성경 이야기를 읽어봤는데 어떤 내용이 좋으셨나요? 그러면 다음에 또 봐요. 빠이빠이.